해도 14년? 4년이나 안 돼. 다들 신생 카페인 줄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니일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 카페쇼 끝나고 공항 가기 전에 잠시 들린 카페가 있어요. 혹시 나이브 카페 아세요? 나이브 브로서 카페 대표님이 제주도에도 분점을 냈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비행기 타기 전에 뛰쳐왔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러 가시죠. 여기 보면 롤링 브루잉. 안녕하십니까. 커피 먼저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요 컴파냐. 요거 꼼바냐? 네네. 아, 믿고 가겠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장애에 갔다 가야지. 아,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프로바 로스팅기 아,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고 서서 먹을 수 있는 스탠딩 바도 있네. 아마 요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2층으로도 올라가죠? 아, 술 좀 해놨네. 네, 그래서 곰팡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찌릿찌릿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섞어서 먹기. 와, 기가 막힙니다. 네, 에스프레소는 항상 느끼지만 뭔가 아쉬워. 다 먹었으니까 바로 왔나. 이거는 제주점에만 있는 콜드브루거든요. 제주점에만 있는 콜드브루.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는 제주점에만 있는 유일한 콜드블루랍니다. 사장님의 황금콩이 들어가. 어? 뭐야, 이거 라벤더인데? 네.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귤이요? 귤? 와, 이게 귤이구나. 와, 콜드블루에서 귤 맛이 나는구나. 기가 막힌다. 이거는 제주점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야, 이거는 제주점밖에 없답니다. 저포동 가지 말고 제주도 와서 이거 먹으세요. 해외 공수가 안 돼. 보면은 단소라거든요. 여기 얼음 딱 하나. 콜드블루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귤 맛이 나요. 와, 미쳤네.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그냥 동문 콜드블루랍니다. 이거는 레시피가 비밀이라 돼 있네요. 네, 전 마법의 레시피구나. 근데 궁금한 게 제주도에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라이브 플러스를 오픈하기 전부터 네, 마지막 목표라고 하긴 그런데 부산에서 가고 싶어 했었고 결국은 제주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롤링 브루잉이에요, 이름이? 저희가 지금 연산동에 기어트 시네마라 크라상으로 유명한 카페마트 있거든요. 거기랑 저희랑 지금 콜라보 매장이에요. 아, 콜라보 매장이에요? 네. 아, 빵은 아직은 안 왔어요. 아, 아직 안 왔어요? 네, 두 가게를 합산 이름이 롤링 브루잉. 기어트 시네마 롤링이라는 뜻이 이제 뭐 빵을 말 때 롤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브루잉은 저희가 이제 출시할 때 브루잉을 해서 그래가지고 롤링 어제 제가 제주도로 왔거든요. 아, 어제요? 저희 형님이 여기 운영을 하시고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 있고 네, 저희 형님이 올라오시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매일 온다고 해서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표님들이 계시는 곳이. 사장님 만나면 언제 와야 돼요? 저는 그냥 부산으로 오시면 아, 부산. 어때요, 제주도 해보니까? 이제 저희 한 달. 한 달. 아직까지는 인지도를 쌓아야 되니까 저희도. 저희는 맨땅에 헤딩으로 들어온 거라서 아무 분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라이브도 14년? 4년이나 안 돼. 네, 다들 신생 카페인 줄 알고 맞아, 맞아. 저희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그냥 버티기만 했거든요. 네. 인지도 쌓을 때까지는 여기도 저희도 그냥 천천히 제일 잘하는 중.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브였습니다. 롤링 브루잉 대표님이래. 대표님입니다. 네. 빠이. 여기까지. 저는 비행기 타러 갈게요.